비치 호텔에 체크인하러 왔어요. 지금 저 체크인 프로세스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주인은 베트남 분인데 지금 저기 앞에 약간 그 하늘색 그 티 입으신 분이 여기 매니저예요. 매니저분이 독일 분이고 지금 물어보니까 30년간 호텔 쪽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호텔 뭐 디자인이나 뭐 어메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분 아이디어로 했는데 뭐 이 호텔의 특징은 일단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도 없고 한데 뭐 외려 멀리서 보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아 진짜 되게 존경스러울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방에 가서 뭐가 있는지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로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네, 2층 저렇게 생겼고요. 또 3층은 또 저 위에 네,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뭐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저기 뭐 커피숍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그냥 밖에 쳐다보는 것도 좋고 3층에는 되게 작지만 네 운동기구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 한번 좀 자세히 볼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거 뭐 판매하는 거겠죠? 아래 써있네. 아 렌트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우자이 같은 것들도 있고 지금 여기 불을 안 켜서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여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 가방은 미리 올라가 줬고요. 여기 프론트데스크 직원하고 그리고 여기 독일 매니저분이 안내해 주신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 호텔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How long is this hotel so far? So we open in end of October. End of October. Yeah. This year? Yes. 아, 2019년 10월 말에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게 상당히 좋은 가격에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And safety box here. Okay. So you use the manual lock. You open the clip like this. 아, okay. You press the clip down. 저게 세이프티 박스래요. 어. 되게 아날로그하고 좋은데 어, 네. 군대. This is old ammunition box. 아. Emergency light. 아. 어, If 오. no power. 특이하네 이것도. 네. 아 이런 거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아요. 다른 호텔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If you need laundry done. 아 이거는 이제 빨래할 거 가방이고. If you go shopping, please don't bring any plastic bag. 아, 그렇죠. 쇼핑할 때 필요할 때 저 가방 써도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너무 환경 친화적인 데라 플라스틱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Bathrobe is here. 아, 여기 여기 가운 여기 있고요. We collect from the beach. 아, from in Danang. Yes, this is from the beach in Danang. 이거 직접 네, 매니저가 다낭에서 그 비치에서 다 주워온 나무를 이렇게 만든 거래요. 이런 게 정말 환경 친화적이고 너무 좋지 않나요? 네. This is the TV here. 아, 요거는 TV고. 어. 오케이. TV 참 장도 진짜 너무 예쁘다. 되게 안티크하고. 그죠? 오케이. 오케이. Okay, and this you have water bottles here free of charge for water bottles. And this is reusable too. Reusable. Washable, 아, reusable. 역시 환경 친화적이라 플라스틱 병을 안 쓰고요. 이렇게 유리병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네, 물은 깨끗해 보이고요. 요거 써서 하고. 아. Guest directory with all the things to do in Danang. Any emergency, 아. any shopping, everything 아. is. 다낭에서 필요한 정보, 뭐 쇼핑이나 뭐 어떤 응급 상황 시 정보가 다 저기 담겨져 있고. 네, 영어예요, 영어. And then here you have remote control 아. for air condition, TV. 아. 저기 이제. Okay. Wi-Fi, yeah. Coffee, everything. 아, 에어컨하고 TV 이제 리모컨 있다고 하고. Dial 0, 24 hours. 오케이, okay. 24시간 0번 누르면은 예, 프론테스카 연결된다고 하고요. 아, 침대도 너무 이쁘지 않나? 홈베이크드 코코넛 쿠키. 아, 홈베이크드 코코넛 쿠키래요. 그러니까 직접 구운 예, 코코넛 쿠키. 예, 괜찮죠? 아, 예쁘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Enjoy your st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아, 이제 방송에 다 받았고요. 일단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참, 매니저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일단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락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호텔 거랑 똑같이 생겼고 여기 열쇠 꽂는데 그 다음에 우산 깨끗한 거 두 개 있고요. 워낙 새 호텔이라 전부 다 새 거예요. 그럼 아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슬리퍼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고 다시 한번 이제 아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화장실 불을 켜보면
화장실도 오, 너무 예뻐요. 보이시나요? 와, 괜찮죠? 그리고 저 화장실에도 물 두 병 있고요. 수건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도 마음에 드네요. 회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좌변기 보시면은 요것도 특이하죠. 네. 이렇게 생겼고, 휴지거리도 되게 안티크하고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호텔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요게 이제 그 뭐야 비누, 그 액상 비누잖아요. 요 액상 비누도 환경 친화적인 거를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특징이 방마다 요 코코넛 오일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뭐 세수할 때 머리 안 젖게 하려고 여기 머리띠도 있고요. 칫솔 있고, 이 휴지도 일반적인 뭐 어떤 화학약품을 안 쓴 네, 자연 친화적인 휴지. 그 다음에 여기 거울, 그리고 여기 헤어드라이기 보이시죠? 아, 여기는 또 일반 호텔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바디 스크럽 타월도 있네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이거 일부러 따로 다이소 같은 데서 사서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네, 샤워할 때 필요하죠. 여기는 이게 있어서 좋네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샴푸하고 샤워젤 있고요. 침대가 원래 이제 흰색이 아니면은 되게 대부분 다 베트남에서는 유치한데 여기는 색깔 매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불이나 벽의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또 책상 쪽에 보면은 여기 냉장고 네, 기본적으로 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뭐냐면 왜 일반 호텔 가면은 그 왜 커피나 뭐 티라는 게 이제 뭐 티백 같은 거에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병이에요. 예, 요거 커피병, 커피 들어가 있는 병, 이거는 차, 차가 들어가 있는 병, 그리고 이거는 밀크라고 써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프리마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병에 담아 놓는 게 전부 다 이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땅콩도 이렇게 담아놨네. 요만큼에 15,000동. 보이세요? 15,000동. 750원. 괜찮죠? 과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 전기 주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커피머신이네. 잔도 진짜 귀엽네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하는데, 일단 새 호텔이니까 더럽게 사용한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 전에. 그리고 또,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요거예요. 요 그물 의자. 보이시죠? 네, 천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밖에 이제 풍경을 보는 거죠. 이렇게. 와. 나름, 네.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이런 발코니도 있어요. 아, 창문 옆에는 또 돌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단어 써가지고, 아, 요런 아기자기함. 네, 이걸로 뭐 말 만들 수도 있겠고요. 문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들. 왠지 이게 호텔이 아니라 상당히 그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 이런 창가 옆에 식물들.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좋아요. 제가 머무를 방도 여기 뭐 나모라고 써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 호텔의 이름이 브릿지 호텔이잖아요. 근데 이 브릿지 호텔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재료들, 이 건물을 만들 때 뭐 이런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돌들, 뭐 벽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베트남에서 다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재료랑 똑같이 네, 써서 이 호텔을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 이름이 브릿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 앞에 써 있는 제 방 이름이 남오죠, 남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써 있는데 지금 다리 그림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모라고 써있잖아요. 요게 이제 베트남의 그 다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실제 있는 다리의 이름인데, 그 다리의 이름을 방마다 갖다 붙인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방 호수도 숫자로 적어놨겠죠. 네, 외국 사람들 헷갈리니까. 네, 이런 것도 되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다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캔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특이한 게 병이잖아요. 그 이유가 역시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네, 하려고 다 병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병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되게 알고 보면은 되게 괜찮고 센스 있고, 아, 이거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 아까 본 독일 매니저분이 되게 생각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다낭에서 여러 호텔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와, 이 호텔은 뭐랄까 좀 어떤 의식이 있고 막 생각이 있는 그런 호텔 같아요.
그 디자인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요. 그냥 그 특색만 따지면서 디자인한 것 같지는 않고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 보니까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호텔은 모든 방이 전부 다 논스모킹이에요. 그러니까 흡연할 수 있는 방은 없다고 하네요. 침대도 좋아요.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 다음에 이불도 근데 나름 꽤 폭신하고 두꺼워요. 열어볼까요, 안에?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폭신하게 되면 무슨 새 깃털 같은 것처럼, 아, 이게 거위털 이불인가? 오, 좋은데요? 폭신하고. 자, 요거 직접 구운 코코넛 쿠키라고 하는데, 먹어볼까요? 이거 역시 여기서 주는 것도 완전히 자연 친화적인 맛이에요. 이렇게 돌리니까는,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여기는 호텔 1층 외부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고요. 예쁘게 꾸며놨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벽면에 보면은 다낭에서 선인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인장을 심어놨네, 특이하게. 잠깐 여기 매니저한테 밖에 좀 돌아다니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자전거를 렌트를 해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 독일 매니저분 진짜 너무 친절해요. 또 의자까지 닦아주고. Remember the code 1812. 아. 비밀번호 또 여기 베트남 직원분이 알려줬어요. 1812. 오케이, okay, thank you very much. So if you go down there, you come to the beach. You can go right, left, right. Yeah. And you can cycle nicely along the beach. Right. I've been here many times, so I know the way. Thank you very much. 조식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조식 먹는 데구나. 조식당 보니까는 뭐 음료나 뭐 이런 것도 파네요. 뭐 점심 때나 저녁 때나 여기에서 뭐 이거를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이 호텔에 딱 손님이 두 손님밖에 없어요. 저하고 지금 저기 독일에서 온 커플분 지금 저 옆에 있는데 이 호텔에 그러니까 방 두 개만 찬 거예요. 워낙 새 호텔이라 아직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수기라서 그래서 일단은 딱 보면은 그 식사 오전 그 아침 식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되게 적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체크인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놨나 봐요. 근데 뭐 제가 뭐 다 먹을 건 아니니까. 네,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도 그래도 뭐 커피 있고 빵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있고 주스 있고 우유 있고 그 다음에 요거트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아침 많이 안 먹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뭐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뭐야 그 스크램블이나 뭐 이런 거 후라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뭐가 있냐면 요거 보이죠? 요거 쌀국수, 네. 쌀국수 뭐 치킨 쌀국수, 비프 쌀국수, 베지터블 쌀국수 있는데 저것도 역시 시키면은 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아무도 없죠. 네, 식당인데 저기 저분은 매니저고 새 호텔이라 그런지 또 손님도 저하고 저 독일 커플밖에 없어서 그런지 세팅된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그래도 아무튼 자, 이렇게 떠왔고요. 이 망고잼은 직접 만든 거래요. 여기에서 망고잼 뿐만 아니라 다른 잼도 딸기잼 빼고는 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나오고 네, 쌀국수 시켰는데 와 쌀국수 끝내주죠 비주얼. 그 다음에 이렇게 야채 있고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하고 커피 갖고 왔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뭐. 아, 근데 저기 보시면은 독일 저 아줌마 네. 우리 호텔 경력 30년에 독일 아줌마 너무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막 다 갖다 줬어요. 이것도 뭐 커피 먹고 싶냐 하면서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것도 뭐 손님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손님 많으면 이런 또 친절 기대하기 힘들긴 하죠. 자, 여기 다른 그 룸 타입도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하나 보는데 여기는 코너 룸이래요. 그러니까는 건물의 코너에 있는 방이죠. 보면은 이렇게 침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이 이쪽에 있네. 그리고 또 이 코너룸은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죠. 샤워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라운드잖아요, 그죠? 네,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 코너룸은 여기에 또 큰 소파가 하나 있네. 또 돌아보면은 네, 밖에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테이블 있고, 저기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침대 있네. 이틀 동안 햇빛이 안 비쳤는데 오늘은 해가 떠서 좀 좋긴 하네요. 그리고 위에 천장 디자인은 모든 방에 다 똑같아요. 저렇게. 자, 여기 방은 지금 보면은 그 싱글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에요. 여기 방 이름이 냐바후에라고 해서, 여기도 방이 꽤 넓네. 일단은 볼게요, 또. 여기 장이 있고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문이 여기 이거 문만 하나 얇은 게 있으면은 그 옆방 소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문이 하나 있고 또 이 바로 건너편에 옆방에 문이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두께가 상당히 이제 두꺼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음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TV장 있고, 테이블이 여기는 좀 크네요. 그리고 역시 이 방엔 소파 있고요. 네. 그리고 침대 있고, 저쪽에 침대 옆쪽으로 화장실 있어요. 이 방이 전망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여기 바나엘산 보이고, 저기 포포인트 호텔 보이시죠? 네. 저 높은 건물 요거. 네. 저거 바로 뒤에가 바로 미케비치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거리상으로 한 300m 정도? 네. 많이 걸어가면은 그 해변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한번 볼까? 화장실은 뭐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화장실도 창문이 있네요. 제가 있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이라 그 화장실 창문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좀 방이 넓죠. 침대 두 개. 이게 엘리베이터도 나무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무슨 히노끼탕 들어갈 때 그 나는 그런 냄새야. 호텔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 세탁기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요게 세탁기고 요게 드라이어예요. 아무튼 여기서 빨래를 하고 끝나면 저는 이제 오늘 체크아웃을 해요.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저 이렇게 부동자세로 서야 되나? 부동자세로 서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아무튼 여기 옥상에 세탁기도 있다고요.